천재들이 우릴 배신했다. 그럼 재미없잖아. 형제들의 피를 흘리기 앞서 죽음으로 갚아주겠다.
조준인데.
네 친구는 어디로 가는 거지? 지구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에는 여러분들 모두 사랑치 못할 것이다. 저기 있는 저 건물은 선조의 전항이에요. 진실의 사제가 곧장 그리로 향하고 있어요. 진실의 사제가 함대를 이끌고 지구를 향한다면 지구가 위험해져요. 그를 막아야 해요. 저놈이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 함정인과 전수도 같이. 놈이 헤일로를 작동시킬지도 몰라. 만약 헤일로가 작동되면 저번처럼 제가 이넨버 클레드의 원자로를 폭발시킬게요. 그러면 여기와 헤일로가 모두 파괴될 거예요. 그리 신선한 계획은 아니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안 돼요. 원격 폭파는 불가능해요. 전 남을게요. 우리의 신성한 배신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둘 것인데 이 신성한 것을 여겨나도록 한 번만 날 것인가? 모든 적이 우리 앞에 무릎 꿇었다. 블러드도 마찬가지다. 이립을 늦추도록 노력해볼게요. 그런데 전화만에 뭔가 어떤 존재가 저를 방해하고 있어요. 코버넌트 시즌 2는 만만치 않은데요.
우리의 선조님들은 기생체를 물리쳤다. 우리 또한 기생체를 물리칠 것이다. 거만한 놈, 너희의 죽음은 순간적일 테지만 우리는 무한한 고통을 겪어야 하니까.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내가 바로 진실의 사제이며 난 두려울 것이오. 자비의 사제가 나와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내가 바로 진실의 사제이며 난 두려울 것이오. 자비의 사제가 나와 함께 항상 나에게 현자의 말씀을 전해주시오. 제가 보기에 이곳은 대제사장들의 비밀 사찰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장애물 뿐이다.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 장애물의 뿐이다.
선조들의 기술을 물려받아 사용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정말 놀랍네요. 이 도시 전체의 전력원은 다름 아닌 선조의 전함의 엔진이었어요. 저 전함은 이륙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 하이트리트의 전원 공급선을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사제를 잡는 일이 최우선이에요. 오직 신의 세상. 자, 우리 모두 신이 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가서 사제를 잡아요. 전 여기서 인덱스를 처리해야 돼요. 어서요. 지구에 도착하면 행운을 빌어요. 놈을 처리하고 나면 여자한테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요. 특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면. 저긴 어디지? 의원님, 아이콘의 봉헌식을 보려고 만든 장소다. 위대한 고행의 출발지이지.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럼 가자, 아비타. 저 문을 부술 방법을 알고 있다.
정복하군. 겠지만 나도 네가 정말 싫어.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오랑우탄 대장이 헤일러를 작동시킬까라고. 그럼 우리 모두 끝장이야. 카타로스가 관제실 안에서 문을 잠가버렸다.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자, 벤치에 올라타서 날 좀 어버해달라고. 네가 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아이콘을 손에 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조심해요. 이 주인님은 아주 연약하시단 말이니라. 오라클, 한 마디만 더 하면 네 놈 눈을 뽑아버리겠다. 네가 다나이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타타루스, 멈춰. 아니, 어떡해. 아이콘을 내려놔. 내려놓으라고? 사제님들의 명령을 거역하라는 건가? 헤일로에 대해서 사제단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 입덕치라 하비터, 지금 네 놈이 하는 말은 반역이다. 반역? 오라클님, 헤일로의 용도가 뭔지 말해주십시오. 헤일로는 입덕쳐! 이봐! 꼼짝마, 움직이지 말라고! 머리통 날라가고 싶지 않으면 네 부하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해! 자, 계속하라고! 신성한 헤일로, 용도가 뭡니까? 헤일로는 최후의 무기예요. 플러드에 숙주하는 만한 걸 모두 제거하여 기생체를 없애기 위해 만든 무기죠. 그러면 헤일로를 만든 선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으나 실패하자 창조주들께서는 헤일로를 작동시켰죠. 연약의 중심에서 3마디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죽었습니다. 계획대로 된 거죠. 관련 데이터를 보시겠어요? 보아라 타타라스, 사제가 우릴 속였다. 말도 안 돼. 위대한 고행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제의 골병은 엘리트가 아니라 브루트가 될 것이다. 저게 뭐지? 교신전체예요. 뭐하고 있는 거지? 초광속으로 통신 중입니다. 주파수는? 통신? 대상은? 다른 시설들과 교신합니다. 보여줘봐. 안전장치 작동설치. 대기 침투 시스템이 중단되는 경우 남아있는 모든 플랫폼은 가동 준비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원격 제어? 여기서? 멍청하게. 이 녀석 한 번만 더 그딴 소리를. 그럼 어디서? 어디서 다른 헤일로를 가동시킨단 말이야? 그야 당연히 아크죠. 그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라클님?
말았던 하나하나 7이다. 누구 없나? 어봐. 더 신호를 연결해. 마스터 체이프, 그 전함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말해주겠나?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합니다.